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1일이죠. 어저께 휴가 때문에 하루 쉬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개장했는데요. 자, 먼저 미국이 지금 많이 나스닥에 일명 팡이란 주식들, 기술주, 그리고 SNS, 바이오주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실적에서 많이 못 미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들이 나와서 나스닥 연일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야간 선물을 봤을 때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잡혔고요. 그래서 지금 장 시작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윈도우 드레싱, 오늘 7월 31일이니까 월말이잖아요. 윈도우 드레싱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서 의결권 통해서 경영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0.1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22% 하락. 자, 미국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디커플링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다우존스 보시면 전일 마이너스 0.57% 하락입니다만 여기 하락 트렌드를 돌려내고 난 다음에 단기 고가 형성 이후에 밀리는 것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이후에 밀리는 것인데 여기를 이제 잘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다르다. 독일도 여기 고점 부위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쭉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 다음 반등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오늘 감안을 한다면 오늘 크게 밀리기보다는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간 디커플링이다. 미국이 빠져도 현재 우리나라 너무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현선물 콜까지 다 사고 있어요. 밑으로 빠지는 거 불가피하다, 현재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고 있죠. 자, 우리나라 바이오주, 특히 닥터K는 바이오주, 코스닥 쳐다도 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과연 제가 코스닥이나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골탕을 먹이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 펼치지 말자 이겁니다. 주가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시장 초반 안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베이시스 0.74로 순매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이너스 47억 규모.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한 10억 규모로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 오늘은 적당히 자기 종목 컨트롤하는 정도로 오늘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붙들어 놓고 내일 만약에 그게 억지였다면 내일 윈도우 드레싱 이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환율이 좀 안정세, 고점에서 안정권으로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좀 더 쳐져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IT 약세, 반도체 약세, 조선 비교적 약세, 건설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증권 약세, 강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 내수 유통도 비교적 약세, 강한 거 없어요. 오늘 별로입니다, 일단. 자, 밑으로 때리 꼽죠. 왜? 콜이 14억 들어왔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밑으로 때리 꼽습니다, 일단. 초반에 때리 꼽는다.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매수 단가 위인데, 자, 카카오는 12만원 목표치 말씀드렸습니다. 자, 홀딩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어저께 제가 시장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밑으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은 던졌어야 됩니다. 더 치고 가면 홀딩, 여기서 저항권이라고 분명히 애초 목표치에서 12만원, 그러나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보는 거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일 18만 대 깨고 내려가면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봐서 여기서 절반 다시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매매가 잘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좀긴 흐름으로 보자 했으니까 그 부분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계 또 잡히네요, 매도가. 자, 전일은 외국계 매수 잡혔고 현재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강하게 좀 치고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났어요. 여기가 목표치에 맞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셀티는 삼행제 체크해 보죠. 자, 그나마 5일선 돌파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권력은 지금 이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니까요. 자, 25만 원만 안 깨면, 24만 7천 원만 안 깨면 현재는 큰 무리 없다. 반등 타임에 일단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멜린치 미래셋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고 있네요. 자, 전일 턴하는 시점부터 25만 6천원 정도부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도치 이후의 양봉. 그 다음에 오늘 5일선 올라타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역시 반등은 가능해 보이는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소폭 잡히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자, 과연 이것이 반등 시도 나와서 여기까지 60일까지 27만 3천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그 다음 이후 상 밀리더라도 살짝 밀리고 이중 바닥 형성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와야 모양이 그나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반등 시도 못하고 있고요. HLB도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신라젠 마찬가지고요. 자, 네이처셀은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댓글 잠깐 보죠. 일단 이거 펴놓고요. 종합주가지수. 자, 여기 중요 라인이다 하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2283. 그리고 2300대. 여기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반드시도 나올 수 있느냐.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약에 매도했다면 매도한 분량만큼 여기서 또 다시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겠죠. 닥터케이가 일관적으로 드리는 기법, 말씀드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봉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봉의 60일선에 강력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약세네요. 자, 삼성전기는 자두님이 잘 처리했을 거라고 믿고 자, 셀트리온을 일단 관심권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니까 한번 놔두고 지켜보죠. 45,800원, 여기 46,000원권 잘 지켜야 되고, 47,000원권까지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나오냐, 중요하다. 삼성전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기분이 묘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한 3일 안 했잖아요. 조회수가 아주 대폭 줄었어요. 보통 이틀 기준으로서 한 4,500조회가 나오는데 이틀 조회로 700조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저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관계없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약속이고 제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니까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걸한번더 느꼈습니다. 조회수 안 올라와요. 야, 카카오도 애초에 드렸던 전략대로 분명히 여기서 매수해서 19,000, 12만 원대 목표치를 갑니다.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에 음봉을 밀리면 청산하고 오늘 다시 재매수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힌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말 바꾼 것도 아니고요.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닥터 K가 말하는 분봉 매매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목표치 인근 가서 절반 이상 끊어내고 다시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하는 거. 그 이야기 들었다. 들었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닥터 K는 말안 바꿔요. 바꿀 이유도 없고요. 자, 여러 가지 정황상 시장 밑을 박살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윈도 드레싱 이야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매력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 여행 잘 갔다 왔냐고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차원호님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피터님은 별 4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노영님 잘하셨어요. 처음에 전략이 그겁니다. 그래야 잘 챙기는 겁니다. 만약 못 챙겼으면 거의 뭐다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우도 반갑고 김여사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 카카오 못 던졌다. 그러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자, 닥터 K가 말씀드린 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깨지면, 이런 데서 사서 이렇게 홀딩 했다면, 여기부터 위험 관리하다가, 여기가 지지권이다 싶어서 들어갔으면 손절하고 난 다음부터 쉬어주다가, 어저께 정도부터 이제 한번 보면 봐야 된다는 거죠. 닥터 K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 다 두드려 맞고 그냥 홀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제 정도부터는 살수 있어요.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지나가서 이야기하냐? 아닙니다. 앞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에도 5일 동안 홀딩하는 맨 처음에 매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돌려보십시오. 여기서 사자, 여기서 사자. 그러면 수익이 나기가 좋거든요. 이해되실 겁니다. 야, 안 좋아요. 개인이 다 사고 있어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콜옵션 15억으로 늘었습니다. 콜옵션 늘면 주가 못 올라간다. 주식 상처 탈출 팁 11입니다. 선물 외국인이 1116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위로 보내기 싫다는 겁니다, 현재. 풋옵션은 뭐 별로 볼거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코스닥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 야, 이거 걱정돼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제약. 일정 기간에 특허 기간이 끝난 것에 대한 복제약,
동식물적으로 접근한 게 바이오 시밀러, 화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제네릭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거대 의약품 회사들 자국 보호 차원도 있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오주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2017년도에 강한 랠리를 가져올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제 옥석 가리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적 안 받쳐주는데 그냥 바이오 달았다고 다 가는 거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코스닥은 조금 받쳐주는데 코스피가 위태합니다, 현재. 자, 지금 당장 딱 보기에 조선주 살짝 돌려내고 나머진 통신주 괜찮네요, 그죠? 조선 기자재도 괜찮고 제약 바이오 오늘 괜찮고 야 셀트리온 크게 갑니다. 2.9% 상승.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쭉 들고 가지 말자.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왜쭉 들어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바이오주 폭락해가지고 손해보기를 바라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들고 있습니다. 일단 CS 정권. CS 정권 새로운 주포 역할을 하나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CS 정권 있고 멜린치까지 있고 미래셋 대우도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 멜린치가 보입니다. 자,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어요. 야, 바이오주가 단연 강합니다. 단연. 자, 특징이라 하면 단기 저항선인 5일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일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아, 20일, 60일 다 인근이지만 25만 6천원, 아, 27만 5천원까지 열려 있다. 승도님은 아마 저점 매수도 했을 것 같은데, 만약 했다면 성공했겠네요. 오늘 카카오 재매수요. 전략대로면 해도 됐죠. 전략대로라면. 외국계 또 들어옵니다. 전략대로라면 여기서 11만 4천원권, 11만 4천원권에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왜? 60일 지지권이고 단기 박스권 형식이거든요. 더 잘하는 것은, 아, 끊었다 했죠. 그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끊어가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매매하기가. 여기 챙겨 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면 평균 단가 낮추고 다시 올라가면 또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너무 쫓아가지는 마시고, 뭐 11만 4,500원 정도에 한번 대놓으십시오.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 지수가 이 모양이 차트가 그러니까 급할 거 없잖아요. 먹은 거 챙겨 먹고 밑에서 다시 받는 거니까. 미영님 반갑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 11만 4,500원을 줄려나? 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호가도 일단은 나와요. 여기 딱 받쳐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따블에 가깝게 다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 봅니다. 일단 나머지 세밀한 건 본인이 계속 쳐다보면서 알아서 하십시오. 11만 4,500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에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살수 있다. 갑자기 목이 욱수 아프네요. 편도선이 오나? 하, 이거 죽이네, 그죠? LGU 플러스. 야, 참.
따라가지 마세요. 죽인다 해가지고 벌써 늦었어요. 이런 데서 못 샀으면 못 따라갑니다. 야, 코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17억으로. 삼성전자도 제가 생각할 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긴 흐름으로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 정도 들고 가시면서 나머지 한 종목 정도는 빠르게 탁탁탁 치고받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현대차가 죽었습니까? 여기까지 살 기회를 안 줘요, 지금. 그죠? 적당히 담아가는 겁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거는 자기 자본 억 단위 넘어가면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 담아놓는 겁니다. 합해서. 그래,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셀트리온 좋아하시면 셀트리온은 뭐한뭐 40%에서 좀 과하면 50%까지 담았다면 나머지 종목은 10% 정도는 아, 20-30% 정도는 적당한 종목들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비중 조절.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것도 추세 괜찮은 홀딩, 안 좋으면 조금 끊어내고 비중 줄였다, 늘렸다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다. 제가 드린 말씀 그겁니다. 아유, 선물도 개인이, 물론 뭐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입장이고, 콜 옵션 16억이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다행히도 프로그램 매수는 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17억 규모로 바뀌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약한 순매도입니다. 상관없고요. 약하니까 순매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은 순매수 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지수 받쳐주는 데는 좀더 유리하겠죠.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쓱 보면 조선주 좀 강하고 그다음에 동신주가 좀 강하고 나머지는 별로야, 별로 현재 딱 보기에. 바이오주 강하고, 바이오주가 오늘 최고 강하네요. 밑으로 깨려고 하고 있죠? 밑으로 깨질 겁니다, 아마. 너 형님, 그럼 카카오, 이거 밑으로 한번 쳐질 수 있기 때문에 11만 4천 원으로 대놓는 거 밑으로 내리세요. 본인 책임하에서 저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왜 한번 퉁하고 쳐지면 이것도 같이 조금은 효과 내려올 거니까. 삼성전자는 빨리 안 팝니다. 말씀드렸어요. 깨져봤자 밑에 2-3%도 안 깨져요. 지금 매수 단가에서 조금 1-2배가 밀렸어요. 제대로 샀다면. 그러다가 11만 4천원 잘 안주면 적당히 보고 한옥과 이에 그냥 시장가로 사버리세요. 나중에 반등 타이밍에 보고 이거 근데 밑으로 한번 깰것 같기 때문에 11만 4천원 될것 같아, 줄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여기 대놓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본격적인 휴가는 다음 주부터인데, 참, 제가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생각인데, 어떨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닥터 KTV 폭삭 쭈그려져 있는 건 아닌가. 하루 이틀 방송 안 했다고 뭐, 시청률이 엄청나게 빠지는데. 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의 또 꿈을 위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투어도 한번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더, 그때 너무 어렵고, 한번더더 갔다 오고, 서울에도 한번 들릴 생각이니까, 번개 한번 할수 있으면 한번 하죠. SK텔레콤. 어이. 야, 지휘야, 니 빨리 일안 끝나나? 니 없으니까 재미없다, 야, 솔직히. 지휘, 오케이? 예스, 설 뭐. 매도 완료! 이라고 해야 재밌는데. 아, 재미가 없다, 야, 솔직히. SK텔레콤. 어디 갔냐? 잘안 보이노. 여기 있죠. 야, 괜찮잖아요,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쓸어 담고 있고요. 지금 통신주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통신주 지금 쌍끌이 막 두르고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U+. 그러면 SK텔레콤 한번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가가 여기 한번 팔아먹은 것 같은데, 그죠? 야,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그래요.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24만 원권으로 눌림목 주면 들어가도 상관없으나, 이왕이면 저 LG U+ 하자 이거죠. 강한 놈 해야 돼, 강한 놈. 여기서 지금 대장은 U+예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기다리세요. SK텔레콤보다는 14,600원대로 U+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고점대이기 때문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14,500원권대로 만약에 툭 내려오면 땡큐 한번 사고, 이거는 밀려도 한번 더 사도 돼. 여기 그런 평균 단가 여기거든요. 반등 시에 여기 팔고 나오면 손해볼 확률이 아주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적당히 가다가, 여기 만약에 쳐져도 한번더 매수하면 여기 올라오면 손실볼 확률 낮다. 1등을 하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5G가 어떤 모멘텀이 있지? 제가 뉴스만 살짝 보고 크게 제가 연구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세요. 통신주 하실 분들. 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변명하는 변명이에요. 피곤해서 보는 건 보는데 깊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한번 쑥 보면서, 아, 이건 괜찮아 보인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부 종목은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채팅 우리 방송할 때 날려주시고 하면 서로서로 도움 되겠죠. 예, 5G라 하면 새로운 주파수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 아, 새로운 뭐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 되겠죠. 잠깐만, 남북 경협은, 자,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야, 승돈 형님은 이거 현대 엘리베이 가지고 계실 거잖아, 그죠? 적당하니 팔아먹으십시오. 나중에 얼추도 왔어요. 얼추 10만 근처면 팔아먹으세요, 절반 이상. 그리고 또 하고 싶으면 여기 눌리면, 8만 5천 이상 눌리면 다시 매수해 보시는 그런 전략. 야, 대북 관련주 괜찮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죠? 크게 안 나쁘잖아요, 현재. 하나하나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잖아요. 힘 겨루기일 뿐이지 큰 틀은 안깰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크게 나쁠 거 있겠습니까? 저점에서 제대로만 들어가면 별 문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데 꼭대기에 사서 문제지, 이런 데 사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손해를 봐서 문제지, 적당하게 이런 데 사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죠? 한번 치고 내려가서 그렇지.
다시 올라서는 이런 지점이 매수 타이밍 맞거든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문제 없고, 바이오주도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적당히 사고 팔았으면, 이 깨진 때는 비중 축소 딱 하시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시그널을 넣을 때, 어저께 정도부터 착착 들어가고, 오늘 한번더 실어주고 이러면, 잘하는 매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 주식 다 던지라고 절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도 별 무리 없어요. 그죠? 46,000원 여기 중심 라인 별 무리 없다, 일단. 이건 쳐줘도 더 산다 그랬어요. 45,000원 쳐지면 더살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손절 라인 안 왔어요. 손절 라인은 44,000원 밑으로 깨지면 손절 일부 할 겁니다. 이거는 중장기의 개념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눌리목 주면 접근해 볼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카카오도 분명히 여기 좀 치고받고 해야 잘하는 매매다 말씀드렸고, 한 번에 쭉쭉쭉쭉 안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갔다가 밀리고 한다 그랬어요. 자, 너무 강하게는 안 깨죠. 일단 왜 자기들도 오늘 지수 너무 세게 깨버리면 곤란하거든. 왜 윈도 드레싱 7월 31일입니다. 오늘 말일이에요. 발음 안 되네. 말일입니다. 현대엘리베이 보유. 500% 이상 수익. 아, 500만 원 수익이란 말입니까? 5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니까 500만 원. 축하합니다. 중국 3일 갔다 왔어. 3일. 주말 끼어가지고요. 일주일 갔다 와야 휴가죠. 아유, 23만 7천 평균 단가 24만 3천 원. 오, 24만 3천 원 플러스네. 언제 재매수했댔지? 23만 7,500원, 다시 23만 7,500원. 어저께 23만 7,500원이 없는데? 어쨌든 잘했어요. 잘했고. 자, 여기서 윗꼬리 달면 절반 청산. 오케이? 윗꼬리 달면,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쭉 치고 가면 상관없고, 5분봉으로 여기 깨면 24만 7,000원. 보자. 24만 3,000원이니까, 여기서 삐리삐리 하고 있으니까 3분의 1만 매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3분의 1 매도 안 나빠요. 왜냐, 푹 처짓뿐 또 몇천 토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적당히 챙기고 3분의 2 들고 있잖아. 올라가면 어떻게? 뭐 좋지. 3분의 2 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 다 올라가면 좋지.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적당히 저항권에서 세게 못 치고 가면 3분의 1 매도하는 거 나쁘지 않고, 여기 와서 아까 팔아먹었던 거 3분의 1 다시 사고, 만약에 깨지면 절반 이상 샀던 거 약간 손실 나는 거 상관하지 말고 먹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적당히 알아서. 올 만큼 왔어요, 일단. 코아스템 14,000원. 알파홀딩스. 잠깐만요. LS산전 71,900원. 알파홀딩스 13,200원. 코아스템 14,000원. 최사세 마지막 나비빌. 셀트리온 복수전을 어제 256,500원 4% 수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한번 팔았다고 끝장난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20 얼마를 했습니까? 26, 56,500원. 256,500원. 20? 20? 56,500원. 그러니까 잘하신다니까. 기업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올라탔을 때 샀을지 아니면 올라타고 눌림목 줬을 때 샀을지 뒤에서 샀다 2번 더 잘한 거예요. 완벽합니다. 뒤에서 샀다 2번. 그러고 플러스 나잖아요. 홀딩 일단은. 왜? 거의 첫 번째 양봉 이외에 두 번째 장대 양봉 눌림목 슬슬 주는 거 패스. 여기 위에까지 더 들어가세요. 27만 6천까지. 2번. Very good.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서 샀대요. Very good 아닙니까?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 확인하고 눌림목 주고 매수. 깨진 거 복수전 들어갔다잖아요. 깨지면 끝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완벽하잖아요. 거의 완벽해요. 이 빨리 들어간 거, 빨리 들어간 거, 여기 앞에는. 여기, 이런 데 샀다고 올라간다고 한 사람 있는데 밑으로 밀리면 어떡할 건데요? 여기서 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먹은 거 약간 토해내도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60일까지 들어가세요. 27만 6천원까지 홀딩. 왜? 쫓아오기 힘들거든 지금. 3.49기 때문에 쫓아오기 힘들거든. 외국계 또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이야,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끝났으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습니까? 물론 여기서 알아갈 때 쳐다보지 마라는 겁니다. 알아갈 때 접근하지 말자는 내용은 이제 돌아서려고 삐죽삐죽하면 왜 못합니까? 하면 되죠. 그죠?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야, 근데 종목 상담 이렇게 많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좀 지켜봐야 돼요. 보다가 중간중간 되면 할게요.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다행히도 지지선을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에 이제 30분 봉상의 저항인데. 자, 낙폭이 커서 안 좋았는데, 반등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5일선 위에 올라탔다. 그래서, 여기를 감아 올리는 양봉으로 끝내면 여기 위에까지는 갈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뭡니까? 윈도 드레싱 때문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판단 안 서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일단,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는 빠진 거 강하게 돌파 시도, 그리고 옆으로 횡보에 가깝게 조정, 그리고 상승 시도. 좋다. 코스피는 지금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돌파했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빵 때려줘야 되는데,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일단. 왜? 기관 외국인이 힘있게 안 실어주고 있어요. 그럼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쉽게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어렵게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수급이 좋냐?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리고 외국인과의 주가의 흐름이 같이 동조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당일 추이를 봤을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강세 업종이 어딘지 잘 파악해서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딴거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억수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이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 체크한 거죠. 콜옵션, 풋옵션. 콜돈 늘리고 있으니까 잘못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밑에 한번 푹깰 수도 있겠네. 이거 안 줄이면 못 가요. 선물 옵션도 체크하고 있지. 프로그램 체크하고 있지. 해외 시장 체크하고 있지. 그 다음에 추세, 지지장 체크하고 있지. 그 다음 수급 체크하고 있지. 업종별 어디가 지금 순환매 들어온지 체크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건 아닙니다. 억수로 많은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그래도 설명 주신 거 잠깐 해보죠. LS 선전. LS 선전 71,900원. 야, 이거 보고 다 하셨나? 이거 다 보고 하셨으면
7만 2천원 깨기 전까지 홀딩. 그리고 단기 목표치 7만 4천원.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이거 지금 김 여사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 야. 김 여사님, 채팅방 오라는데 왜안 오고 버티고 계시죠? 채팅방 오면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는데. 와서 같이 공부해요. 나중에 생각 있으면 메일 남겨놓으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오면 본인한테 득됐으면 득됐지. 손해될 거 없어요. 근데 잘하세요. 이제 많이 늘었어, 옛날보다. 옛날에 완전, 진짜 꼭대기에서 친구 말 듣고 많이 샀는데, 이것도 좀 빠르긴 빨라요. 근데 빠른데. 어쨌든, 뭐, 분봉 매매로 접근했다면 나쁘진 않은데, 이거 길게는 못 가요. 여기 가면 튕깁니다. 7만 4천 가면. 썩 잘했다고는 못해, 솔직히. 근데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 여기서 대박 깨졌을 때 들어가면 안 돼,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 돌파한 거 보고 들어갔다면, 뭐, 그나마 용서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그 대신 뭐, 이거 깨면 무조건 끊고 나와야 돼요. 밑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69,000까지 열려요, 잘못하면. 이해했을 거고, 알파 홀딩스. 아,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었다니까. 13,000원 알파홀딩스. 아,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저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해야 돼요. 근데 밑으로 쳐졌어요. 그죠?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리고 앞에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갭상 뭐이 뭡니까 점상한가 왔다가 밑으로 다 쳐지고 이런 거안 좋은 거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번에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자, 13,000원이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본인, 매수가, 그리고, 13,700원 대가 계속 본인 매수가와 그 인근이 다 저항대인데, 일단 12,300원 더 뚫어야 돼요. 그 다음은, 만약 처지면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14,000원 코어스템. 여기도 위잖아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먼저 12,700원 뚫어야 여기 14,000원까지 갈수 있고 15,000원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네요. 뭐 참고로 하십시오. 몸에 띄웁니다. 코스피 일단 띄우네요. 자, 콜이 20억에서 줄었어요, 일단. 그것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붕 띄우니까 콜 들고 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 내지는 적당히 끊고 나온 거고, 아니면 끊는 거 보고 위로 띄웠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띄웠어요, 일단. 그럼 삼성전자도 갔겠지. 카카오가 체결 안 시켜줬겠네. 그래서 요 11,450원 요런데 체결해도 나쁘지 않은데. 노영님, 혹시 추가분 체결됐습니까? 11,450원. 아까 말씀드렸던 요점은 11,400원에 대놓고 혹시 안 되면 시장가로도 11,450원을 먹으라는 게, 만약에 114,500원을 먹으라는 게 이야기의 요점인데,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잘 가고 있고요. 실리콘 웍스 43,000원. 실리콘 웍스 43,130원. 43,130원. 지난 주목일 기관이 사고 있고 돌파 이후에 따라간 모양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잘 가긴 잘 갔는데 이 위에 좀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기 한개 빼고 다 지지됐다. 뭐할 만하긴 했는데 이날 하는 게 좋았겠지. 이날 41,000원 정도에 장대 양봉 쓸때 하는 게 좋았는데 여기는 솔직히 좀 물릴 수 있었거든요. 아, 운이 좋은지 잘 뽑아내는지 갭상승으로 뚫어버렸어요, 양호. 근데 오늘 음봉을 밀리니까 오늘 청산 일부 절반 정도 청산. 그리고 더 밀리면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접근하더라. 44,000원 인근에서 다시 접근하더라도 적당히 청산하고 더 세게 밀린 다음에 그냥 차익 실현해버리세요, 일단. 그리고 다시 잡으면 되잖아, 여기. 이제 지지, 44,000원 초반 지지거든, 이제. 챙겨가세요, 챙겨. 삼성전기도 잘 챙겼어요? 잘 챙겼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야. 만약에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면 이거 안 챙길 리가 없는데 잘 챙겼을 것 같은데. 잘 챙겼다, 1번. 잘 챙기지 못했다. 김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 김사님, 아직까지 옛날 버릇 많이 못 고쳤어, 아직까지. 뭔가 하면, 앞에도 보면 자꾸 빠졌다고 자꾸 살라거든. LG 생활 건강도 아마 여기 인근인가? 빠졌는데 살라 그랬고, 안 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여기 인근인가? 산다 그랬어. 안 돼. 운이 좋아서 올라갔죠. 안 돼요. 왜안 되는 줄 알아요? 앞에 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잠깐 수도 변화나서 모르지만 밑에 푹 빠질 가능성이 있다니까. 14만 3천원. 우리는 14만 2천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엉벙 떨어진 앞에 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잘 갔으니까 잘 가야 되는데 밑으로 박살났으면 훼손됐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것도. 그러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 더 높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아까도 뭡니까? 아까 했던 거 그것도 NS 잔존도 분봉에선 살만했겠지만 일봉으로 보면 별로 안 살만해요. 대박 깨졌는데 여기서 수도벳또 사면 안 돼, 사실은. 내가 분봉을 먼저 봐가지고 올라탄 거 보고 내가 기뻐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이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돼, 그 대신에. 목표치도 여기 위에. 앞에 거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직까지. 고까지 공부가 안된것 같아.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음봉은 뭐라고요? 음봉 빠진 게 정상이에요. 그나마 양봉으로 받쳐줘서 다행인데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해요. 저는 꼬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올라왔으면 얼마나 올랐어요? 이거 찔끔 올라온 게 얼마나 올랐어요? 올랐으면 빠진 거 볼까요? 6%씩 빠지고 했어. 6% 빠지고 2% 가까이 더 빠지고 7, 8% 빠졌는데 오늘 조금 오르면 뭐 지금 다 올랐다 해도 지금 오른 거 얼마 안 돼요. 4% 올라야 아 반등 좀 하려나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운이 좋네. 이렇게 올라타서 다행이지. 여기서는 저는 못합니다. 한동님 어서 오세요. 아, 갔다 오긴 잘 갔다 왔는데 너무 이동 많이 하고 하니까 피곤해요, 솔직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풋도 15억을 살짝 늘어줬네요. 그럼 좋습니다. 개인의 풋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주식하는 입장에 좋습니다. 올라가요.
아까 이게 좀 작았거든. 자, 콜은 20억대에서 째매 줄이다 또 느리고 있고. 자, 여기는 보면 지금 느리고 있어, 10억대로. 좋아요. 이건 좋습니다. 선물 외국인 줄이고 있죠.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이 95% 가지고 핸들링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콜 옵션, 풋 옵션, 이거는 살짝, 양념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아, 외국인이 쫙 팔고 있네. 왜? 아까 20억까지 콜 늘렸거든. 아이고, 콜 늘리고 있네. 그럼 이거 안 들어올리겠다 판단하다가 콜을 슬쭈리 들고 풋이 살 들잖아요. 아, 다행이네. 그럼 살짝 들어올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지수 들어올리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95%라니까요. 코스닥은 별로 걱정할 거 없어 보이네, 현재. 여기만 지키면, 770 라인만 지키면. 그러면 콜도 들어왔고 풋도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옵션 만기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부터 변동성 점점 일어날 수 있는 구간 슬슬 접어듭니다. 그럼 옵션 어떻게 된다? 조금만 반대로 움직이면 박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아직까지 위에요, 위.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좀더 내려오면. 카카오도 그러니까 아까 114,000원, 114,500원에서 딱잘 샀으면 완전 베리 굿 되잖아요. 위에서 팔아먹고 밑에 다시 사고. 완전 전략대로 딱 되는 건데. 하주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퍼펙트인데. 여러분들 뭐제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이거 살 때부터 그 이야기 해놨어요. 살 때부터 여기가 한번 팔아먹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업님 잘할 수 있다면 여기 절반 매도, 그리고 26만 원 오면 다시 절반 팔았던 거 다시 걷어 넣으세요. 지켜보지 맙시다. 4,000원 말라 지켜볼 겁니까? 이미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있다면 서서히 비중 축소하고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분명히 셀트리온 제일 잘 가요. 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살짝 들어오고는 있으나 별로예요 아직까지. 다행히 기관과 개인이 크로스했다. 이건 좋습니다. 개인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는 건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 개인 혼자 사고 있고.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윈도 드레싱 웬만하면 박살 안 내요. 웬만하면 한달 동안 실컷 장사해 가지고 오늘 박살 내버리면 자기들 수익률 까지는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웬만하면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내일은 오늘 억지로 만약에 땡겨놨다면 내일은 잘못하면 흔들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잘 봐야 돼요. 오늘이 억지로 땡긴 거였다.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흔들림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요새 싫어요로 태클 들어오니까 짜증납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눌러주세요. 37명 시청 중인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닥터K에게 힘을 좀 실어줘서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무료 방송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료 방송 중에 힘을 실어줘서 지치지 않게 만들고 싶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도 적어주세요. 수익 났구나. 도움 됐다. 아, 힘드네요, 확실히. 제가 그냥 잠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다녀왔으니까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고 온게몇 가지 있는데 딴거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중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내지는 외국 거대 자본에 대한 견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유튜브가 시청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유튜브 막아놨다. 유튜브 중국에서 안 된다. 시청.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바일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한테도 물어보니까 컴퓨터로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바일로는 안 된다. 이야기 들었고 맥도날드 갔습니다. 더워서 음료수하고 좀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카드로 결제하는 코너 있잖아요. 무인 코너. 카드 결제하려고 하니까 중국 카드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달러 결제되냐? 달러 결제 안 된다. 중국 돈으로만 된다. 그 무엇이겠습니까? 자, 맥도날드 같으면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그죠? 중국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자본이나 해외 거대한 기업이 들어와서 자국을 경제적으로 완전 속박하는 그건 좀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는 용납 안 하겠다 이겁니다. 너 들어와 장사해. 그 대신에 중국 카드로 결제만 할 거고 중국 돈으로만 돈 받을 거야. 물론 그 외에 소규모 상점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 돈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의미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맥도날드 같으면. 야, 중국 카드 아니고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진짜 놀랐어요. 그것이 정부의 하나의 경제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개발이나 개방도 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지켜야 될 만한 선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 유튜브 막아놓은 것도 진짜 놀랬고요. 맥도날드에서 카드 안 되는 것도 놀랬습니다. 야. 그래서 마무리하죠. 현재 코스피 시장 약보합이고요. 나머지 삼성전자나 카카오에 대한 전략 잘 제가
큰 전략 벌써 드렸고 그대로 수행했다면 카카오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로 들어가서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 왔고, 삼성전자는 중장기의 느낌으로도 접근한 게 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림 저 스스로 안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어저께 매수했다는 우리 기업님처럼 매수 타이밍 넣으면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넣으면 적당히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무조건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지수 오늘 윈도 드레싱 나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자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나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개인 물량 좀 받아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코스닥은 현재 분봉상에서 견조하니까 큰 무리 없어 보인다. 다만 콜옵션, 풋옵션 때문에 상쇄되고 있습니다만, 콜옵션, 그러니까 풋옵션 확 줄어들고 개인이 콜옵션이 2, 30억 대 이상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시도가 나오면 지수 흔들림 더 강해진다. 지금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변동성 조금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큰 흐름 보니까 조선철강, 그 다음에 유통, 그리고 통신, 여기가 강세고 나머지는 좀 비교적 약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가장 강세는 바이오다. 자, 바이오를 자꾸 제가 빼먹네요, 그죠?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자, 여러분들 무더위에 많이 치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닥터K 장중 시황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부탁 말씀드리죠. 닥터K 대한민국 무료 주식 방송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 유료로 하고 계시니까요. 그거 비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방송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퀄리티 절대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힘드신 분들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신 분들 주변에 계시면, 없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좀 날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같이 많이 방송 공유하고 싶은 게제 목적이지 다른 거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